두분 앵커님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하면서 우유 솔루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오늘 굉장히 강한 걸로 우와 23% 올라갑니까? 12,800원 네. 잠깐만요. 그러면 매수 가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매수 가격이 이거 예전에 매수하셨군요. 네. 3만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20% 꾹 없는 데 두었는데 아이고야. 지금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오이 솔루션 아 사실 그러면 5G 통신장비 관련된 종목들 아, 한창 올라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이 솔루션 아 사실 최고 주가는 이게 뭐 7만 원도 넘어갔던 종목이거든요. 네. 아, 그 뒤로 3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그래 3만 원이 저점일 거야라고 나름대로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로도 몇 년을 내려왔죠. 지금 12,680원. 사실 이것도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건 진짜 반등이 맞는 건지. 아 지금 오이솔루션 아마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장기 보유 강제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건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아, 오이솔루션입니다. 사실 5G 전성기 때만 해도 아, KMW와 함께 오이솔루션 거의 뭐 대장주격의 성격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강세 주는 거요. 이거 반등 제대로 나오는 겁니까? 자 이래서 피크아웃이라는 게 이래서 무섭습니다. 지금 이 오이 솔루션을 보게 되면 실적 피크를 쳤던 거는 2019년도예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이게 뭐 7만 원 이때 7만 원 이상까지 갔었으니까 조금 오버를 해서 너무 많이 간 거죠. 그러면서 2020년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확 줄어들면서 지금 급기야 적자 전환을 한 상황인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쪽에서 저 매수를 오이솔루션을 굉장히 좀 높게 매수를 하신 그런 상황인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3만 원대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정도 그때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적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다라면 이렇게 크게 손실까지도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의 실적은 우리 매수하셨을 때가 2021년이니까 뭐 이쪽에 2020년도 실적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를 하신 건데요. 자, 보면 매출액 영업이 뚝 떨어지는 거 그게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뭐 요거를 하긴 뭐 고점 72,000원이었으니까 반토막 이상 난 상태니까 뭐 한번 이쯤에서 들어가면 좀 수익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을 법도 한데요. 그래서 실적 부분들은 꼭 증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 부분은 꼭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 23% 정도 상승하고 있는 거는 요게 원래 광트랜시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파장 가변형 광트랜시버를 개발했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3만 원이나 되시니까 뭐 요런 작은 재료 요런 거 하나로 그까지 가기는 뭐 사실상 뭐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업황 자체가 이 반전이 되고 좋아져야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정도 그 이상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올해도 여전히 적자는 지속될 것 같고요. 적자는 내년 정도까지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5G 처음에 이렇게 제가 이 토마토 처음 왔을 때 그때가 2016년 말 2017년 이쯤이었었는데 그때부터 가장 이렇게 좀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들이 5G 섹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뭐냐 하면 뭐 2018년도 정도부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뭐 할 것이다. 5G 서비스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때부터 좀 나오면서 그 정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금 물론 뭐 5.5G 이런 것도 있지만 일부 종목들 뭐 그런 쪽에 해당이 되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면 올해 내년 정도까지도 조금 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뭐 한 2026년이나 2027년 정도 그쯤 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6G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 OE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뭐 그 정도부터는 아마 2027년도 정도, 2026년 뭐 하반기나 2027년 정도 그쯤에는 아마 흑자전환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주식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방치해 놓으셨는데 지금 3만 원에 매수한 거 지금 뭐 오늘 저 이거 올라온다고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우리 저 6G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한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정도 그쯤 되면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뭐 그전에도 통신장비 업종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뭐냐면 이 6G하고 관련된 부분들 말고 뭐 마찬가지 뭐 위성통신도 6G하고 관련되니까 뭐 그런 쪽들 또 위성 저 6G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쪽은 좀 더 먼저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5G 쪽에서도 28기가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은 먼저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OE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늘 22%나 올랐는데도 12,700원이니까 어림도 없는 가격이니까요. 이거는 좀 더 지금까지도 뭐 그냥 예, 없는 듯이 그냥 꼭 그냥 냅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뭐 한 2년 정도, 2년 이상 정도 좀 그렇게 냅두셔야 본전 이상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잊어버리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2, 3년 정도 들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이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사실은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면서 고생하셨죠. 그런데 우이 솔루션의 현재 사실 당장 무조건 나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멀리 보는 관점에서 보유하시면서 점점 손실을 조금씩 줄여가는 지금 당장 욕심내기는 좀 쉽지 않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고요. 태은 실린다님의 우이 솔루션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